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삽교에 가서 가져온 곱창과 불닭볶음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닭의 막창조합 진짜 맛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몇 번 먹었었는데요,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파는 냉동 훈제 막창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 맛있는 최상급 막창과 먹기 위해 삽교 곱창거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와, 사람이 많네요. 오늘이 화요일 평일 점심이거든요.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삽교 곱창거리에는 6개의 매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하필 문을 닫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여기 곱창거리에 있는 식당들이 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포장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미나리 곱창이 진짜 끌리긴 했지만 오늘은 불닭이 주인공이니까 이곳에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맛있는 곱창에 불닭볶음면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막 들뜨는데요, 얼른 집으로 와서 딱 열어보니 와우, 이 토실토실한 돼지곱창 보이시나요? 이제 이걸로 끝내주는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달구어진 불판에 곱창을 올려주고 하나씩 하나씩 먹기 좋게 잘라낸 뒤 센 불에 돌돌돌 굴려가면서 익히면 기름 팍팍 튀면서 노릇노릇 익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잘 구워졌을 때 갓 삶은 불닭볶음면 넣어주고 기름에 돌돌 굴려서 살짝 볶아준 뒤 불닭소스를 집가락으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쭉쭉 짜주고 비벼줍니다. 와, 근데 진짜 비주얼이 미치지 않았나요? 야, 이건 도대체 어떤 맛일까?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따끈따끈하게 맛있을 때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노릇노릇 잘 익은 곱창 먼저. 돼지곱창 기름에 볶은 불닭볶음면입니다. 오, 진짜 진해요. 불닭 소스가 뭐 약간 액기스 뭉쳐놓은 것처럼 수분 대신 기름이랑 막 뭉쳐져서 그런가 보다. 야, 매운데? 아, 먹천지 아닙니까 이거? 불닭볶음면 딱 들어옴과 동시에 이 고소함 세 개가 아주 그냥 폭탄으로 딱 들어오니까 너무 맛있겠죠?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지금까지는 훈제 막창이랑 많이 먹었었잖아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기에 이제 간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돼지곱창도 진짜 잘 어울립니다. 아, 참,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대략 알기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두툼한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을 돼지 막창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돼지 곱창을 주문하니까 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돼지 곱창이랑 막창은 따로 구분을 안 하는지,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삽교에서 가져온 곱창구이를 집에서 한번 구워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굽는 것도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딱 구운 데다가 불닭볶음면 푹 볶아가지고 막 먹으니까 와, 진짜 만족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맛있게 보셨나요? 네,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불닭볶음면 먹었지. 노릇노릇 바삭 곱창과 함께 고소함과 매콤함이 입안 가득 탭댄스를 추네. 감사합니다.